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담입니다. 이분이 그 현재 직업군인이세요. 그리고 29살이시고 해군 쪽에 계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팀노바에서 공부를 하고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셔서 팀노바에 할수 있나라고 상담 메일을 보내 오셨어요. 근데 위쪽에 개인정보나 이제 이런 실명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밑으로 뺐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자금은 군복무관 급여로 충당 예정,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음 이거고, 거주도 서울에 친형이 계셔서 같이 할수 있음, 건강은 양호함,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병대 부사관 4년 복무하고 전역 9년간 백수하고 2년간 아르바이트 생활하면서 공장, 호텔, 주차, 공사 현장 등 육체 노동을 많이 해보시고 해군에 입대하셔서 현재 이렇게 있으시다. 그래서 전역 후 다시 입대하였는가? 뭐 저는 이해해요. 1년 동안 철없이 놀기만 해서 허송세월을 보냈음.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2년간 연명하다가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함.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능력 대비 가장 괜찮은 직업을 찾고자 다시 군에 입대. 이렇게 하신 건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놀아도 봐야지. 20대 1년간 좀 놀아봐야지. 근데 허송세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충분히 사람이 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나는 더 좋은 직업이 필요하고 이런 사실 질문 없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삶에서. 근데 저는 그거 되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타인이 사는 삶은 흉내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게 되면. 왜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시간은 분명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저렇게 뭐 잠깐 1년 놀고 뭐 2년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막 좋게만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 아,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된 촉매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꼭 그렇게 한 번쯤은 그런 자기 자신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는 그래도 길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그립네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팀장님이 의미 생길 사항. 1번, 전역 후 다시 입대하였는가? 전역 후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했고, 그 다음에 나. 군에 있으면 군인으로서 사는 게더 안정적이지 않는가?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냉정한 사회에서 뭔가 도전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튼 여기에는 그냥 좋습니다라고 예 맞습니다. 군인으로 사는 게 좋다. 아마 저희도 이런 질문 할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안정적인 공무원 놔두고 개발을 해야 되냐? 개발은 되게 굉장히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막 여기서도 잘 못하고 막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되게 굉장히 이제 개발업계 욕하고 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되게 쓰레기 같은 회사도 꽤 많은 건 사실이고 근데 쓰레기 같은 개발자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케바케야 진짜. 왜냐면 반대에 대해 저는 회사가 개발자 때문에 막 서버 막 진짜 막 소스 날리고 막 바이러스 일부러 유포하고 도망가고 이런 못된 애들도 봤거든. 그래서 저는 무작정 개발자 편만 들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괜히 오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하기에 따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개발자는 고생이 고되긴 하지만 근데 뭐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막 좋은 개발자 때문에 막 대표자들 막 진짜 힘들어하고 빌빌대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그다음에 다. 왜 팀노바를 선택하였는가? 충분히 국비 교육도 있으며 싼 학원도 있다. 1. 삶을 살며 가장 비싼 값을 치르며 얻은 교훈은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도 공짜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공짜 되게 싫어요. 뭔가 찝찝해. 왜냐면 제가 너무 어렵게 무언가를 항상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얻은 교훈은 보통 대부분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거. 그리고 공짜로 하면은 뭔가 바라는 게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어떤 인간관계도 없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막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살짝 불안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쓱 어떤 요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하나씩 줄때 있잖아요. 전 그거 안 받아 먹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교회 우리 그러니까 엄마가 아직도 기독교 다니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오래 다녔었는데 그게 다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축복받을 일이지만, 이제 무신론자나 그런 사람들 입장이나, 그리고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받으면, 사실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뭐, 괜히 이렇게 한번 다녀야 되나? 이런 머쓱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담, 심, 그 심리적 부담감도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안 받아요. 아무튼 저도 안 좋아하는데, 같은 결론을 얻으셨네요. 즉, 팀노바가 단순히 가격 면에서 비싼 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닌 팀장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왜그 이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 기초를 다져줌으로써 어디에서든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심에 팀노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그 가치만큼밖에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가 무너지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좋은 결론을 내셨네요. 일단은 팀노바 청강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굉장히 마인드나 생각이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팀노바를 많이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 팀원들이 저희를 사랑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근데 내가 잘 가르치지. 뭐 기계관 팀장님이나 저나 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요. 파트장들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좋잖아요. 팀노바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내부에서는 뭐 서로 이제 돈독하게 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게 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저희를 이렇게 좋게 봐주실 때는 사실 굉장히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사회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솔직한 스타일이죠. 솔직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약간 보면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비공감도 되게 많이 눌리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논점이 생각이나 논점이 다르고, 그리고 무작정 또뭐 근로자 편에 서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는 회사 편에 설 때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냥 사실 회사가 맞을 때도 있거든. 그 근로자가 맞을 때도 있는데, 무작정 뭐, 그리고 모든 개발자가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희망 자체는 정말 포퓰리즘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런 유토피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맛집이 장사 잘 되면 안 맛집들은 돈을 못 벌고 폐업하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근처에 밥을 먹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면에 있어서 저랑 되게 비슷한 결론을 낸것 같아요. 뭐 되게 냉소적이고 못돼 보일 수 있어도 좀, 그래도 실제로 현실을 보면 그게 맞을 때가 더 많더라고. 나는 개인, 내 경험적으로 그래요. 어쨌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요새 청강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워요. 요새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 실력 대비는 훨씬 인정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이 교육 하나 하려고 내가 15년 동안 어떤 짓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 모르죠. 저밖에 모르죠. 근데 저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굉장히 경험적, 임상적이라고 하죠.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줬고, 그리고 내부에서 팀원들이 저를 신뢰하는 이유가 제가 말하는 것들이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1기 때부터 그랬는데, 너네 열심히 하면 연봉도 높아질 수 있어 막 그랬는데, 1기 때 친구들은 조금 갸우뚱했었어요, 저한테. 약간, 에이, 그래도 뭐,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했는데, 지금, 5년이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벌써 보면 연봉이 3,624만 원이잖아요, 113명이.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연봉이 높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나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니까, 이제는 정말 응용 2단계 친구들도 그렇고 응용 1단계 친구들도 그렇고 기초 팀원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 믿어주고 잘 따라와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그 앞에 그몇 년간의 고생이 참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참 좋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2번
우수한 교육 환경, 주변에 좋은 사람들, 우수한 선생님 환경 등이 주어진다면 사람은 그에 큰 영향이 있음을 알기에 팀 노바를 선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인데. 근데 저희 이제 교육 환경이 좋긴 해요. 뭐,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객관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사무실 7개예요. 7개. 그리고 사무실 7개라, 연구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정 사무실도 있고, 공부 전용 사무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강의실도 그 안에 되게 많고, 그 평수 다 합치면 300평 넘을 거예요. 300평이 되게 크거든요. 서울 시내 300평이면. 아무튼,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자 및 직업이 있다. 왜 프로그래머인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네요. 팀노바 신청할 때. 답변 1. 세상은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 속에 과연 나는 얼마나 가치를 지녔는가를 매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의 결론은 8,350원입니다. 아, 최저임금이요? 현재까지 지금 제가 군인이 아닌 일반 공장이나 직장에서 일한다면 현재 능력에 비해 그 돈을 받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노입니다. 나는 대체 가능한 인력인가? 대답은 예스입니다. 무슨 얘기할지 알겠다. 물론 프로그래머도 능력이 없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프로그래머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공무원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저는 공무원 저한테 하라고 해도 전 되게 싫거든요. 좀 미쳤어? 막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는 좀 약간은 혼란스러운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 높은 돈을 벌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기준이 없거든. 그래서 뭐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틀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둘 것인가, 그러면 이자는 따박따박 나오겠지만 돈이 확 불진 않아요. 대신에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 내가 분석하기에 따라서 더 높은, 그러니까 돈을 잃을 확률이 높지만 안정적이진 않다는 얘기죠. 대신에 내가 하기에 따라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저의 생각인데, 저는 제가 선택을 한다면 차라리 공부를 존나게 해가지고 주식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금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지향보다는 좀 투자형, 좀 공격형, 이런 성향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나는 대체 가능한 인력인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물론 프로그래머도 능력이 없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군인은 냉정하게 더 젊고 똑똑한 인력이 들어온다면 단몇 달, 한두 달 내에 충분히 좋은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군입니다. 그렇군요. 전 군인은 잘 몰라서 단지 공무원 방패로 보호받을 뿐입니다. 비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사실, 군인이 해야 되는 건 나라 지키는 건데, 나라 지키는 거랑 기업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걸로 서로 나눠 갖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왜냐면 세금, 군인이 잘하든 못하든 세금은 걷어지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월급이 나가야 하는 거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직업 군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좀잘 알긴 해요. 그래서 엄마랑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그 직업 군인은 그 당시에 되게 좋은 직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왜냐면 군인 아파트도 있고 막 그런 면에서 좋았나 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얘기는 좀 아픈 우리 가족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러셨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정적인 게 매력이라고. 그리고 3번. 생산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의 생산수단은 인력, 자신, 100, 300대 컴퓨터 한 대에 다른 생산 수단과 비교를 위해 전기 등만 있다면 얼마든지 무한에 가까운 제품 생산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뭐 하기 나름이죠. 진짜 하기 나름이죠.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근데 뭐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순한 쪽은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뭐한 홈페이지 하나 사는데 뭐 20만 원에 만들어드립니다. 이런 거는 비슷한 소스 만들어놓고 복붙해가지고 여러 유형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살짝살짝만 바꿔서. 뭐 그런 거는 2, 30만 원이면은 계속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긴 하죠. 근데 안 그런 게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머만이 가지는 현대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생산수단이라는 판단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아쉬워요. 왜냐면, 물론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 측면에서 IT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초기 비용이 인건비밖에 안 든다는 거? 컴퓨터와 인건비, 그런 장점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런 IT 쪽 사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돈도 적게 들지만, 스타트업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스타트에서 업한다는 뜻이거든요. 시작을 한 다음에, 확, 이렇게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매출이나 이런 거 회사 규모를 확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15명에서 2조 원의 가치로 페이스북에 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의 특성상, 그러니까 2번이 아니고 뭐 3번의 특성상,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서비스 규모를 확장시키는 게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이 그렇게 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확장성이나 이런 면에도 굉장히 무한한 장점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생산 이런 것보다는 스타트업에 적합하다. 스타트에서 업하는 규모를 확 키우는 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근데 그거는 이제 사업자 관점이고, 사실 프로그래머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사실 소소하게 그냥 개발하고, 그런 회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기술자로서 도와주고, 이런 측면이 더 강해서, 지금 약간 사업가적인 측면이 좀 있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4번. 전문직이기 때문에 유일한 사람이 될수 있다. 저는 양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단한 번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닌 단 하루 만에 얼마든지 교체 가능한 인력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철학적이신 분 같아요. 이런 생각이,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자존감은 되게 높은데, 난 뭐든지 할수 있어. 뭐 이러면서 되게 있는데, 그거에 대비 막 자존심 너무 세니까 막 되게 피곤할 때 있어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코칭을 하는데, 그런 방향보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좀 들어주고 고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센, 자존심 너무 센 친구들은 그게 되게 잘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자기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인정하는 능력이 일단은 필요해요. 발전을 위해서. 근데 지금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꽤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좀 내려놔야 돼요. 뭐 어떤 공부라든지 나 못해, 나 병신이야 이런 생각하고 해야 돼 일단. 저도 그래요. 저도 운전면허 지금 그 작년에 운전면허 따려고 막 배울 때도 정말 막 공부할 때 정말 내려놓고 어차피 제가 초보인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는 모든 공부할 때는 나는 바보야. 이런 생각으로 나는 바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많이 공부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그 개발 공부할 때도 그래요. 개발 공부할 뭐볼 때는 나는 무지해. 저기 대단한 사람들 너무 많아. 난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조금 약간 몰아세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의 장점은 내가 못한다라는 건 인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아, 더그 공부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요런 태도 좋습니다. 전 좋아해요. 하지만 프로그래머로서 제 실력으로 높은 생산성 가진 사람을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생산성에 이렇게 특화를 시키는데 저는 사실 생산성 중요하다고 하던데 전문직의 장점은 자기가 한 만큼 그리고 자기가 깊이 있는 만큼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어떤 의사 한 사람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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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야. 너무 잘 고쳐줘. 그런 사람들은 그 의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확 올라와요. 왜냐면 그 디테일이 다 다르거든. 개발자도 그래요. 회사에서 자기가 핵심 인력이면 그냥 알아서 연봉 협상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구조에 서고, 그리고 그 회사에 있는 동안에 다른 데서 자꾸 소문 나가지고 막 이렇게 몰래 와요. 이렇게 우리 회사에 같이 가지 않으렴 이러면서 연락 옵니다. 소문이 나요.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그게 본인이 없는데 나 존나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약간 그 사람은 좀 그런 거야.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개발자 타입이죠. 자기는 존나 잘한다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것도 의미 없어. 아무튼 5번 읽어볼게요. 현실은 냉정하다. 저는 늦게나마 현실이 냉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냉정한 현실에서 생존 가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는 개발자란 능력입니다. 아닌데 공무원이라는 본인의 지위 아니에요? 사실 공무원 하시면은 굳이 이 냉정한 현실에서 막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 결핍이 된건 내가 왜 개발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개발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담을 할 때.
왜냐면 개발자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게 심하고, 그리고 막상 했는데 잘안될 수도 있잖아. 중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어차피 이런 신청 가능하다 못하다를 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도움이 되지는 못했는데, 그 신청은 이제 기계안 팀장님이 담당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요런 마음의 가짐을 말씀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근데 굳이 왜 개발자인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좀뭐 전문직 많잖아요. 다른 전문직인데 굳이 개발자고, 그리고 공무원이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쪽에 오시려고 하나. 근데 여기는 진짜 자기가 잘하면은 돈 많이 벌고 못하면 되게 못 벌지만 잘한다가 너무 어려워요. 애들 죽을라 그래, 진짜 내가 막. 애들 막 정말 막 2시간 자고 막 이러면서 오는 애들 되게 많아. 아, 그 정말 자기가 한계치까지 막 공부를 하는데도 막안 돼가지고 억울해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내가 응용 2단계 하다 보면. 그런 애들 있어. 그런 애들 보면 저는 안타깝긴 하지만 되게 냉정하게 뭐라고 하거든요. 아니, 누가 2시간 잘해? 막 이러면서. 근데 왜냐면은 현업 개발 앞에서 막 2시간 잤다고 막 징징대고 막 울고 그러면 솔직히 누가 같이 하고 싶겠어. 프로 개발자가. 프로 개발자는 그래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고, 그래서 되게 냉정하고, 냉정한데 냉정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회사원 같아 보여. 근데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기술력이 딸리고 뭐 회사에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든. 다른 직업보다 이게 빠르니까 우리 약간 개발 업계는 막 회식 막술 마시 부어라 막 이런 문화가 다른 직종보다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쿨하게 퇴근하면 자기 거 가고 막 이런 회사도 되게 많아. 아무튼 이거를 소화하실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굉장히 한 사람의 어떤 드라마 같은 인생을 다 읽어봐서 저는 참 재밌게 읽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막왜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남는 게 없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생각해 보셨으면 훨씬 좀더 인생 설계가 촘촘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